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2021년 7월 14일 14시 기준 광주광역시 코로나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에 15분이 확진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11분이 추가 확진되셔서 총 누적 확진자는 3,073분이며 이중 120분께서 격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어제 7,253건의 검사를 진행하여 총 누적 검사 건수는 137만 5,162건으로 그중 총 누적 양성은 3,073건이고 125건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에 25분이 입국하시고 어제 13일에는 16분이 입국하셔서 확진되신 분은 없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총 확진자는 누계로 173분입니다. 병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6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지금 117분께서 입원해 계셔서 잔여병상은 189병상입니다. 어제와 오늘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13일은 15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경기도 영어학원 관련 6분, 부산 방문 관련 1분, 강남구 관련 1분, 경기도 골프 모임 관련 1분이 발생했으며, 기 확진자 관련 3분 중 2분은 격리 중에 확진되셨습니다. 오늘 14일은 현재 11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구 아동복지시설 관련 7분, 부산 확진자 관련 1분, 격리 중 1분, 유증상으로 검사하신 2분이 확진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3052번의 학교 전수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고, 아동복지시설 전수검사에서 6분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시와 지원단, 보건소 등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이용자 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CCTV 확인과 GPS 검사 등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재분류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7월 10일 0시 기준으로 총 31분이 발생했습니다. 알파 변이가 30분, 델타 변이가 1분으로 지난주 대비 알파 변이 1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7월 14일 오늘 이 시간까지 1차 누적 접종 인원은 44만 451명입니다. 그중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7만 6,52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차 접종 완료 현황은 인구 대비 30.1%입니다. 지난 12일 예약 중단되었던 50대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 및 접종 일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에 사전 예약하신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은 당초 예정대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종을 진행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신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예약은 7월 14일 금일 저녁 8시부터 재개하여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자치구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50세에서 54세 연령층은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산하여 예약을 진행합니다. 먼저 1967년 1월 1일부터 6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신 53세, 4세께서는 7월 19일 20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1969년 1월 1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신 50세에서 52세까지는 7월 20일 20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7월 21일 20시부터 24일 오후 6시 18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 일자는 55세에서 59세는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50세에서 54세는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 전국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발생되고 우리 시도 지난 일주일 평균 12.6명이 발생하여 7월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 사회, 경제 분야의 단합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 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합니다. 둘째,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이길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시에도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카페와 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이길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30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판촉용 시음 시식,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 겸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계 행사를 금지합니다. 넷째,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스크린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 박람회장, 마사지업소와 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 두기, 시설 내 수용 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넷째,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과 식사, 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 행사도 금지됩니다. 실외 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및 이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거주지 보건소와 시청 선별검사소를 이용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질문 주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콜센터 근무자 확진자 근무 일자와 당시 함께 일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 시설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콜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먼저 A콜센터의 경우에는 오늘 해당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동료 70명, 그리고 같은 층 이용자 100여 명 등 총 170여 명에 대해서 전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B콜센터는 임시 폐쇄 및 동료 15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확진자 발생과 유사한 광주 내 다른 생활시설들에 대한 점검 및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관내 13개소 806명이 입소해 있는 아동양육시설과 34개소 277명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이용자 전수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시와 각 자치구에서 방역수칙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7월 28일부터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